입술에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은 우리가 은연 중에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을 원래 먹으라고 만드는 제품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입술에 발라놓고 자꾸 먹게 되면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립 메이크업 제품 고를 때 조금 더 주의해서 고르는 편인데 오늘은 립 메이크업 하실 때 어떤 제품 사용하시면 좋을지 성분 분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맥에서 나온 파우더 키스 립 퀴드 립 컬러 제품을 성분 분석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제품들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가격대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죠. 원래는 41,000원인데 지금은 34,85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컬러를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컬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컬러마다 성분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구매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ELCA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고 맥에서 제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조국이 대한민국입니다. 화장품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립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생각보다 성분 구성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많이 걸 수 있겠죠. 성분 분석을 해보자면 다이메티콘 실리콘 오일 그리고 점도를 조절해주는 성분들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리글리세릴 계열의 유화제가 배합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도 배합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이 배합되어 있는 목적은 우리가 유화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틸엑실 팔미테이트,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런 성분들도 유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글리세릴 계열의 유화제가 사용되어 제가 좋아하는 유화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솔비탄 아이소스테아레이트 솔비탄으로 시작하는 안전한 유화제에 배합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다 유화제예요. 아이소스테아릭 애시드, 폴리하이드록시 스테아릭 애시드 유화제입니다. 그리고 향이 조금 나야겠죠. 그 향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바닐라 향을 만들어주는 바닐린이라는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컬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배합된 성분들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성분들은 공통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 뒷부분에 있는 성분들은 다 다른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합성 타르색소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산화철 성분들도 보이는데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안전성 문제로 끌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보시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립 메이크업 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PEG, PPG 계열 유화제 없고 방부제도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나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맥은 미국 브랜드인데 웬만한 한국 립 메이크업 제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이거나 아니거나 어떤 립 메이크업 제품이던 간에 모두 기본적으로 맥 제품과 비슷한 그런 성분 구성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외국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제는 한국 브랜드만 다 좋은 게 아니라 외국 브랜드 중에서도 정말 성분 괜찮은 제품들이 꽤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소비자들도 이제 그 제품들을 찾기 시작하면 한국 화장품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